오셨어요. 왔어요? 다녀왔습니다. 저 권 변호사님은요? 아, 그 담당 검사님이랑 얘기 좀 하고 오신다고 저 먼저 들어가라고 하셨어요. 오늘 재판 어떻게 됐어요? 기사 엄청 많이 났던데.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니 혹시 우리 쪽이 불리했어요? 네, 변호사님이 임윤희 씨 심신미약 주장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괜찮았었는데 남편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 얘기 나오니까 분위기가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. 사망 보험금이 대체 얼마길래? 49억이요. 49억이라니 사람들이 동요할 만 했겠네요. 그러게요. 진짜 돈 때문에 저지른 일은 아닌지 의심이 확 드는데요, 저도? 아, 우리 권 변호사님 어떡해요. 지금 이 사건 뉴스에서도 엄청 크게 다뤄서 만약에 패소하면 꽤 타격 크실 텐데. 아직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? 변호사님. 다녀왔습니다. 저 변호사님, 사람들이 한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신경 안 씁니다. 오늘 결과만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법하니까요. 네. 근데 전 변호사님이 승소하실 것 같아요. 솔직히 변호사라는 직업 좀 딱딱하고 논리적인 사람한테는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따뜻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. 변호사님 같이. 변호사님 의외로 되게 따뜻하시고 배려심도 많으시잖아요. 저도 예전에 세상에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로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내 편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되게 막막했었는데 만약 그때 변호사님 같은 사람이 곁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만큼 훌륭하신 변호사님이니까 이번 사건도 반드시 잘 해결하리라 믿어요. 퇴근 안 하셨습니까? 아, 이 정당방위 관련 판례 좀 찾아보느라고요. 뭐라도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. 저녁 같이 드시겠습니까? 네, 그렇잖아도 완전 배고팠어요. 그럼 가시죠. 사실은 말입니다.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, 벌 주는 사람보다는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고 싶어서였습니다. 근데 왜 일주님 돈을 많이 벌어서라고 하셨어요? 그땐 뭔가 솔직히 말하기 좀 민망해서. 응? 그럼 지금은 왜 솔직히 말해요? 지금은 오진심 씨 이야기 듣고 왠지 그러고 싶었습니다. 아까 믿어준다고 해서 고마웠습니다. 그리고 언젠가 또 세상에 오진심 씨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로워지고 누구도 편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어 막막해진다면 그땐 제가 편들어드리겠습니다. 모르는 것
변호사님. 솔직히 난 어려워. 타이밍 그게 뭔지 왜 멋대로 꼬이는지. 저 변호사님한테 할 말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안 할래요. 하지만 지금 느낀 이 감정 언젠가 변호사님한테 꼭 얘기할 거예요. 오진심 씨. 혹시 좋아하십니까? 네?